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좀 멀리 나왔습니다. 강원도 홍천군 남면, 네, 남면 월천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고요. 옛날 오래된 구억을 리모델링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매물이고, 1억대 중반입니다. 1억대 중반에 대지가 180평이 넘습니다. 토지가 180평이 넘고 주택도 상당히 넓어요. 그리고 내부 외부 할거 없이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세컨하우스 혹은 에어비앤비 용으로 이렇게 좀 겸해서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고 진입로 너무 좋고요. 44번 국도가 뭐 거의 접해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, 대신에 차량 소음은 좀 있습니다. 있고 요 바로 앞에 또 국도가 접해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또 마을 초입에 바로 있어요. 그래서 차량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부모를 모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좀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이제 마을 진입로 되겠습니다. 마을 도로고 아스콘포장 잘돼 있고요. 저 앞에 정면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햇볕이 지금 역광이라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물론 뭐 이렇게 배차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 요 앞이 바로 44번 국도. 쭉 가면 우측으로 가면 양평 시내, 좌측으로 가면 이제 홍천. 여기가 홍천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쭉 오시면 자 바로 좌측에 요 단층, 옛날 아주 구옥 느낌 나게끔, 옛날 느낌은 좀 많이 살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바로 요 주택이 오늘 주인공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도로로 해가지고,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, 뭐, 바로 그냥 주차하시면 됩니다. 주택의 전면, 이쪽에 전체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상수도가 또 인입이 돼요. 마을이다 보니까 상수도 인입 되고, 그다음에, 정화조. 정화조 공사돼 있고요. 그다음에, 뭐, 수도도, 수도 상수도죠. 그리고 가스보일러. 이렇게 좀, 지금 시설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, 지금 이쪽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파쇄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.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주택의 기초를 아예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. 그죠? 공구를 아예 그냥 다 다시 쳤고요. 주택의 외관도 보시면 전면 쪽에는 이게 무슨 뭐 템파보드인가 뭐 그거 같아요. 샌드위치 판넬 방식의 템파보드. 그다음에 세라믹 사이딩과 기와. 전통 기와는 아니죠? 예. 양기와 같은 거 플라스틱 아마 소재일 겁니다. 별로 이렇게 느낌 나게끔 외관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다돼 있고요. 부지가 180평이 넘어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주차장 전면 쪽을 주차장으로 쓰시고, 주택의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 끝까지가 바로 다내 땅입니다. 여기 정화조 매립돼 있고 이렇게 뭐 가스통 돼 있고요. 이 부지가 다내 땅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조경이나 이런 뭐 부분은 없지만 여기 이제 마음대로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유 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. 그 뒤편에 야산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. 여기 진짜 무슨 놀이터 만들어도 될 정도로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.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 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다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자, 외관은 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는데 좌측에 뭐 신발장 있고요. 아무래도 옛날 집이라서 층고가 좀 낮아요. 낮고 여기 보시면 지금 중문이 안돼 있네요. 그죠? 요거는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이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중문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뭐죠? 한지로 된 옛날 문 창살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들어오시면은 거실 공간 이렇게 있고 중간에 기둥 이렇게 하나 안전하게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고요. 내부는 다 현대식이에요.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, 여기가 이제 방. 네, 방. 층고가 진짜 낮긴 낮네요. 제가 키가 작아서 저는 불편함이 없는데, 키가 한1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정말 낮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자,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문은 주택의 뒷부분,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화문 되어 있습니다. 석가래 부분도 다 살려가지고, 이렇게. 다수리. 굉장히 깔끔하게 됐죠? 석가래 대들보 그대로 살려 살리셔가지고 잘돼 있고, 창호 이중창 시공 돼 있고요. 여기는 또 이렇게 계단이 하나 이렇게 올라갑니다.
올라가면 자 주방 싱크대랑 이제 세탁실 같이 옆에 아 여기가 조금 미흡하네요 그죠 시공 상태가 실리콘만 한번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쓰고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 예 요거만 추가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욕실이죠 자 욕실도 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요즘 뭐 현대식으로 그냥 잘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 아, 여기가 이제 작은 방 되겠죠. 두 번째 방, 이렇게. 전체적으로 무난해요. 인테리어는.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수리가 완벽하게 다 돼 있고, 굉장히, 잉여 부지가 좀 충분하고요. 180평이 넘다라는 거. 세컨하우스나, 뭐, 이제 세컨하우스 사용하시면서 에어비앤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, 뭐 그런, 목적으로 활용하시기가, 괜찮은 그런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 단층 주택이죠 보셨고 방 두 개 욕실 하나입니다 중간에 거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강원도 홍천 남면에 소재하는 1억대 중간에 리모델링 된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홍천 남면 하면은 양평과 이제 경기 쪽입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긴 하지만 그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동안 여기 토지주분께서 잠깐 왔다 가셨는데 현재 지금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계약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 좀 다 오셔가지고 토지 계약 따로 건물 계약 따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좀 계약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다 공인중개사 저를 포함한 이제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되게끔 일처리를 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권리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뭐 잘은 돼 있는데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조금만 더 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뒤에 이쪽 마당 쪽 정원 좀 예쁘게 잘 꾸미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별채 하나 더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이동식 주택 같은 거 갖다 놓으셔도 되고 펜스 쳐놓고 뭐 이렇게 하면 에어비앤비 돌리기엔 진짜 예,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,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도 1억대죠 대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뭐 제 느낌은 나쁘진 않네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추운데 멀리까지 좀 나와봤고요 어쨌든 뭐 흔한 매물은 아니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보시고 답사하실 때 원하실 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